최 과장. 어. 자네 또 칼퇴근하려고? 오늘도 또 애 보러 가나? 아니, 저 오늘은 집사람 생일이라서. 그래. 능력 있는 와이프 생일이면은 당연히 들어가야지. 얼마 전에 자네 와이프 잡지에서 봤어. 요즘 여기저기 많이 나오대. 많이 나오기는. 내일 봐. 여보세요? 당신이야? 어, 나야. 어, 그래. 어, 여보. 미안해서 어쩌지? 나 아무래도 일찍 못 들어갈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한 분 한 명이 갑자기 조산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어. 아무래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오늘은 꼭 일찍 올 수 있다면서. 미안해. 일이 그렇게 될 줄 알았나. 일단 당신 먼저 집에 가서 민혁이 좀 봐줘. 알았지? 오늘 재밌게 놀았어? 아, 저 오셨어요? 아, 예. 오늘 저 좀 늦었죠? 얼른 퇴근하세요. 아, 예. 아, 저기 근데요. 예? 저 제가 다음 주부터는 못 나올 것 같네요. 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집안일 하랴 민혁이 돌보랴 너무 벅찬 것 같아서요. 사실 파출부라는 게 집안일하는 거지 애까지 돌보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물론 맞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갑자기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갑자기라뇨? 지난번에 사모님한테는 말씀드렸는데. 예? 여보 아직도 화났어? 당신 좀 이해해. 요즘 우리 병원에 워낙 환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거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번번 이게 뭐야? 허구한 날 바람 맞는 민혁이랑 나랑 기분 생각을 해봤어? 물론 기분이야 나쁘겠지. 하지만 내가 어디서 놀다 오는 거야? 다 우리 가족 잘 살자 그러는 거잖아. 알았어, 알았다고. 아휴, 피곤해. 아참, 아줌마 말이야. 이번 주만 일하시고 그만두신대. 잘 됐어. 솔직히 나 그 아줌마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그래서 말인데 이번엔 애 보는 걸 위주로 하는 베이비시터를 구할까 싶어. 베이비시터? 아예 상주한 아줌마를 구하려고. 그래야 당신도 더 편하잖아. 아니 그렇긴 한데 남이랑 한 집에서 같이 산다는 건 좀 그렇지 않은가? 뭐 어때? 하여튼 아줌마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 걱정 마. 아 졸려. 전 한국여대 유아교육과를 졸업했어요. 자격증도 있고요. 이런 일 해본 경험은 있으세요? 아니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이가 좀 많네요. 예. 아들 하나 딸 둘이에요. 막내가 몇 살인데요? 이제 막 돌 지났어요. 근데 시간당 얼마나 주실 거예요?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는데. 내일 오후에 베이비시터 아줌마 올 거야. 그래? 어떤 사람이야? 나도 몰라. 이혼하고 혼자 사는데 뭐 형편이 어려운지 6개월치를 먼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아버지 병원비에 쓴 데는 어쩐대나. 그래? 다시 책 볼 거야? 어. 오래 볼 거야? 어. 당신 먼저 자. 아니 당신 무슨 책을 이렇게 많이 봐? 이번 주말까지 학회에 논문 제출해야 된단 말이야. 알았어. 알았다고.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어서 오세요. 엄마, 이 아줌마 누구야? 어, 앞으로 민혁이 봐주실 아줌마야. 안녕, 민혁아. 앞으로 우리 잘 지내자. 아줌마가 민혁이 주려고 선물 가져왔는데. 짜잔. 이야, 귀엽다. 어때? 마음에 들어? 네. 여보, 아줌마 짐 좀 2층으로 옮겨주세요. 그래. 일로 오세요. 들어가.
아니 언제 이렇게 아침밥을 다 차리셨어요? 아무리 베이비시터라지만 한 집에 살면서 이 정도는 해드릴 수 있어요. 아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저 그럼 아예 아줌마가 살림을 좀 도와주실래요? 돈은 더 드릴게요. 네. 그나저나 음식이 입에 맞으실런지 모르겠어요. 맛있겠는데요, 뭘. 야, 이 콩나물 그게 얼큰하면서도 시원한데요? 다행이네요. 근데 국이 좀 매워서 민혁이 못 먹겠네. 걱정 마세요. 민혁이 건 따로 있어요. 자, 민혁이는 하나도 안 매운 콩나물국. 어디 한번 먹어볼까? 아, 맛있다. 그래?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출근하시게요. 아, 예. 민혁이 아빠한테 인사해야지. 아빠 다녀오세요. 아, 그래. 우리 민혁이도 유치원 잘 다녀와. 아줌마 말씀 잘 듣고. 네. 어, 그래. 저 다녀올게요. 예. 예. 아, 저기요. 아까 보니까 거기 단추가 떨어졌던데요. 아, 정말 그러네요. 이걸로 갈아입으세요. 아니, 이거 웬 거예요? 못 받은 건데. 실은 어제 민혁 어머니께서 시간 없으시다고 저한테 와이셔츠랑 넥타이 몇 개를 사오라고 하셨거든요. 마음에 드실런지 모르겠네요. 아이씨, 예. 단추는 이따 제가 달아놓을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다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네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좋은 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런 게 어딨어. 그래도 요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 옷도 그렇고 넥타이도 그렇고. 요즘 와이프가 자네한테 신경 많이 써주나 보지? 그게 무슨 소리야? 옛날에는 허름한 와이셔츠에 넥타이도 맨날 똑같은 것만 메고 다녔잖아. 물론 와이프가 워낙 바빠서 그랬겠지만 말이야. 내가 그랬었나? 어쨌든 아주 보기 좋아. 자네 부인 능력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남편 외조도 잘하네. 부럽다. 부러워. 오늘도 늦게까지 책보다 잘 거야? 왜? 아니, 그냥. 아, 이러지 마. 나 피곤해. 아이, 좀 일로 좀 와봐. 아우, 싫단 말이야. 아니,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가 같이 잡은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나? 왜 화를 내고 그래? 워낙에 바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6개월이 되도록 잠자리 한 번 안 한다는 게 말이나 돼? 아니, 다른 집 여자들은 남편이랑 잠자리 못해서 안 다자는데 당신 왜 그래? 당신이야말로 왜 그래? 엊그제 결혼한 신혼부부도 아니고 부부간의 잠자리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당신은 그게 아직도 그렇게 중요해? 아니 그럼 중요하지 안 중요해? 나도 남자라고 남자. 남자도 남자 나름이지. 내일 모레 40이 다 돼가면서 아직도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렇게 원초적인 거 말고 좀 더 의미 있고 미래지향적인 거에 신경 쓸 순 없어? 뭐? 의미 있고 미래지향적인 일? 그래. 다시 잘났다. 다시 잘났어. 좀 쉬는 날인데 바람이나 좀 쐬고 오지 뭐. 다음에 가면 안 될까? 나 오늘 오전에 인터뷰 약속이 하나 있어서. 인터뷰?
내 친구 세희 알지? 걔랑 친한 선배가 방송사 PD인데 오전에 잠깐 보자 그러네. 그래? 오래 걸려? 응. 아니 그냥 한두 시간 정도면 될 거야. 아 그럼 얼른 갔다 와. 우리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래 그럼. 그럼 우리 오늘 놀이동산 가는 거야? 그럼. 야 신난다. 아줌마도 같이 갈 거죠? 당연하지. 당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일찍 와. 어? 알았어. 다녀와. 아빠, 아줌마가 쌍집밥 되게 맛있어. 그래? 아줌마 나 한 개만 더 줘. 자, 이제 그만. 이러다 다 먹겠네. 나머지 이따 놀이동산 가서 먹어야지. 알았어, 아줌마. 선배, 전에 말씀드린 제 친구예요. 안녕하세요, 이화영이라고 합니다. 아 예, 대충 얘기를 들으셨겠지만요, 이번 개편 때 제가 새 프로그램을 하게 됐는데요, 고정 패널로 의사분 몇 분이 좀 필요해서요. 아 그러세요? 솔직히 제 친구라서가 아니라 의사 중에 이런 마스크 없다니까요. 게다가 말은 또 얼마나 잘하는데요. 스타성은 충분히 있다고요. 물론 그렇긴 한 것 같은데 방송적으로는 경험이 없으신 것 같아서요. 아 참 그런 말씀 마시라니까요. 아 여기서 이런 게 아니라 자세한 얘기는 식사라도 같이 하면서 하죠. 아 그럴까? 어때요? 시간 괜찮으시죠? 네. 야 얘기 하나 들을까? 야 엄마가 오네. 네 오세요. 여보 난데 아무래도 나 오늘 놀이동산 못 갈 것 같아.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생각보다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네. 가족들이랑 약속 있다고 하면 되잖아. 그럴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지. 뭐라고? 자세한 얘긴 이따 집에 가서 해줄게. 그럼 다녀와. 아 저... 당신 많이 삐졌어? 미안해. 하지만 이번 일로 지금 너무 아깝잖아. 요즘은 병원도 비즈니스라고 원장 유명세에 따라서 수입이 하늘과 땅 차인 거 몰라? 아니 그렇다고 애랑 한 약속을 그렇게 쉽게 깨버려? 민혁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알아. 하지만 그깟 놀이동산이야. 다음에 가도 되잖아. 근데 한번 놓친 기회는 다시 안 온단 말이야. 뭐? 그깟 놀이동산? 아니 그게 애 엄마로서 할 소리야? 성공하려면 어쩔 수 없잖아.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집에서만큼은 난 당신이 그냥 평범한 엄마이길 바래. 난 그렇게 못해. 나한텐 일도 가정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여보세요? 여보 난데 나 며칠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 그게 또 무슨 소리야? 제주도에서 아주 중요한 세미나가 있는 걸 깜빡했지 뭐야. 저녁 비행기로 가니까 그런지 알아? 아버지는 좀 어떠셔? 그 당뇨병이라는 게 원래 그 합병증이 무서운 거 아니냐? 빨리 수술 안 하면은 다리를 잘라야 한다는데 이걸 어쩌면 좋으냐? 수술비만도 수백씩 든다는데 이 돈을 어디서 구한다냐? 너무 걱정 마 엄마.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됐어 이거사 이거. 너도 말이야 여기저기 빌릴 때는 다 빌렸잖아. 아니 대체 뭐가 문제야? 요즘 다들 인사국간지 뭔지 때문에 난리들이던데 자네도 혹시 그것 때문에 그래? 아니야. 아니야 자네 같은 사람이 그런 게 뭐가 걱정이겠어. 이깟 회사 당장 때려쳐도 그만이잖아. 제발 그런 식으로 말 좀 하지 마.
아니 이 친구가 왜 이래? 아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솔직히 그만한 와이프가 어딨어? 능력 있어, 얼굴 이뻐, 안 그래?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 여자 이날 이때까지 나한테 따뜻한 밥 한 끼 안 차려준 여자야.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와이프도 허구한 날 개 모임이다 에어로비다 얼마나 싸돌아다니는 줄 알아? 그런 거랑은 달라. 그 여자한테 나랑 민혁이는 항상 두 번째야. 그 여자는 무조건 1위 최고라고. 그래도 그 정도 능력 있는 여자한테 더 이상 뭘 바래? 밖에서 아무리 잘난 여자면 뭐해? 집사람이랑 나 남남처럼 지낸 지 한참 됐어. 잠자리 가져본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난다고. 이 친구 이거 생각보다 고지식하구만. 이봐, 세상에 널린 게 여자들인데 뭐 그런 걸 갖고 그래? 꼭 아내한테만 그런 걸 풀라는 법 있나? 사람이 유통성 있어야지. 조심하세요. 아니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네, 저 괜찮습니다. 네. 어머, 아우, 괜찮으세요? 네, 네, 괜찮아요. 왜 그러세요? 아니요, 아닙니다. 아 이쪽으로 오세요. 아 이쪽으로요. 아.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얼른 꿀물 타올게요. 그럼 쉬세요. 왜 이러세요? 통장 먹어야지 튼튼해지지? 콩?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 아빠, 아줌마 간대.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몰라. 가방에다 막 짐 싸고 그래. 뭐라고? 아, 왜 이래요? 이거 나아요. 아, 저 이러지 마요. 저 어차피 이런,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됐어요. 저리 비키세요. 아, 은주 씨. 저 제발 진정하고 제 말 좀 들어봐요. 아니 이렇게 나가면 집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6개월치 선물 받은 것도 있다면서요. 돈은 은행으로 보내드릴게요. 은주 씨, 이러지 말고 들어가서 얘기 좀 해요. 지금 여기서 나가면 당장 갈 데도 없잖아요. 저기 이거요. 이게 뭐예요? 얼마 안 되지만 받아둬요. 사람을 뭘로 보는 거예요? 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기분 상할 거 알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 당신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서. 됐어요.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말고 받아둬요. 아버님 때문에 많이 힘들다면서요. 그리고 어젯밤 일은 정말 미안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그리고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사실은 나 그동안 여자로서 당신한테 끌렸어요. 그거 하나만은 믿어줘요. 엄마. 민혁아. 잘 다녀오셨어요? 예. 다녀왔어? 피곤해. 차가 어찌나 밀리는지 공항에서 집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몰라. 저녁 식사는 하셨어요? 예, 대충 때웠어요. 저 시원한 주스나 한 잔 주세요. 당신, 나 갑자기 세미나 가서 화 많이 났지? 아니야. 그래? 그럼 다행이고. 오늘은 좀 일찍 자야겠어. 내일 수술 있거든. 그래, 그럼. 잘 자. 아줌마, 나 없는 동안 별일 없었죠? 별일은요, 민혁이가 워낙에 말을 잘 들어서요. 그랬어, 우리 민혁이? 네. 그만 먹어야겠다. 왜 밥을 그거밖에 안 먹어? 저 오늘 좀 일찍 출근할 일이 있어서. 남자 일어날게. 자네 요새 왜 그래? 뭐 또 고민 있어? 고민은 무슨. 근데 며칠째 너 나간 사람처럼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따라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많이 차렸어요? 많이는요. 당신 좋아하는 겉절이도 있네. 감자조림도 있고. 그러네. 민혁이 아빠가 이런 거 좋아하는 건 또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뭐. 그래요? 참 여보,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어? 그럼 그렇게 해야죠. 민혁이는 나하고 아줌마가 보면 되니까 애 걱정하지 말고 일 다 보고 와. 당신이 웬일이야? 그런 소리를 다 하고. 아유, 웬일은 무슨.
좀 주세요. 예. 아줌마, 요즘 뭐 좋은 일 있어요? 왜요? 아니, 뭔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서요. 안 하던 목걸이도 나고. 이거요? 웬 거예요? 못 보던 것 같은데. 선물 받은 거예요. 선물? 누구? 애인한테요? 네. 오, 잘 됐네. 아줌마도 좋은 사람 있으면 얼른 다시 시작해요. 아직 나이도 젊은데. 그래야죠. 고마워. 네. 저기 원장님. 왜? 나한테 무슨 할 말 있어? 저 며칠 전에 백화점에서요 민혁이 아버님 뵀어요. 그래? 근데 왜? 웬 젊은 여자분이랑 쇼핑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민혁이 아버님이요 그 여자분한테 목걸이 사주시는 거 있죠? 모르는 사람이 보면 꼭 애인 사이 같더라니까요. 그래?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여자 우리 집 애 보는 여자야. 뭐 한 집에 살다 보니까 워낙 가족같이 지내는 사이라서. 그렇구나. 죄송해요. 전 그것도 모르고. 그럼 나가볼게요. 아, 말도 안 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희 남편이 집에서 애 보는 여자한테 무슨 마음이 있어서 그랬겠니? 그렇긴 하지만 왜 백화점까지 같이 가고 그래? 그거야 네가 맨날 바쁘니까 그렇지.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네가 언제 장난감 한번 사줘봤어? 맨날 너희 남편을 해줬었잖아. 그렇긴 하지. 그리고 베이비시터다 보니까 유치원이고 어디고 애 가는데 따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도 같이 간 거 아니겠어? 아, 좋아. 그건 그렇다 쳐. 아, 근데 목걸이까지 사준 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어머, 목걸이 사줬대? 그래. 우리 병원 간호사가 똑똑히 봤다잖아. 그래? 그럼 그냥 넘길 일 같진 않은데. 혹시 두 사람 바람난 거 아니야? 그동안 무슨 낌새 없었어? 글쎄. 아, 복잡하게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확 내보내는 건 어때? 나도 그러고 싶은데 6개월치 월급을 선물로 줬단 말이야. 돈 아깝잖아. 그럼 어쩔 거야? 계속 집에 놔둘 거야? 애는 참 잘 버는데. 확실히 이상한 낌새가 있는 것도 아닌데 괜히 내가 먼저 오바했다가 나만 이상한 여자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 그럼 그렇다. 좌우간 앞으로 남편 관리 잘해. 이게 다 네가 가정에 너무 신경을 안 쓰니까 생기는 일 아니야. 안 그래? 너는 자? 네. 오늘 낮에 유치원에서 식물원 견학을 갔다 왔거든요. 많이 피곤했나 봐요. 저녁 일찍 챙겨 먹였더니 바로 골아떨어졌어요. 그래? 자요. 이거 한번 먹어봐요. 왜 이래? 뭐 어때요? 여긴 우리 둘뿐인데. 맛있네. 그나저나 아버님은 좀 어떠셔? 당신 덕분에 수술도 하고 요즘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행이다. 고마워요. 요즘 같아서는 정말 사는 재미가 이런 거구나 싶어요. 가끔은 내가 진짜 당신 와이프가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다 든다니까요. 물론 아닌 건 알지만요. 저 우리 시내에서 가까운 데로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여행이요? 가까운 바닷가라도 갔다 오지 뭐. 진짜요? 정말이죠? 아, 그럼. 이 시간에 누구지? 어머, 일찍 오시네요? 왜요? 내가 일찍 오니까 싫어요? 여보, 나왔어. 과일 좀 드세요. 고마워요.
자기야, 아. 아, 왜 이래? 왜? 먹어봐. 아. 여보, 그동안 내가 좀 심했지? 나 앞으로는 당신한테도 우리 민혁이한테도 잘할 거야. 그래서 나 병원도 몇 달 쉬려고. 리모델링도 할 겸 해서. 리모델링?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병원 건물이 좀 낡았잖아. 이참에 분위기도 좀 바꿔보려고. 그래? 잘 됐지 뭐. 몇 달 쉬면서 그동안 못한 현모양처 노릇이나 좀 하지 뭐. 아, 모처럼 푹 쉴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다 편하네. 아줌마, 나 목욕물 좀 받아줘요. 네. 당신 와이프는 세상스럽게 왜 그래요? 글쎄 말이야. 아, 나도 몰라.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신경질 나. 앞으로 몇 달씩이나 집에 있겠다는 거잖아요. 아유, 걱정하지 마. 길어야 한두 달이야. 그래도 난 싫단 말이에요. 마누라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여기 올라올 시간도 없을 거 아니에요. 아이, 마누라 성격 어디 가? 며칠만 집에 있어봐라. 그냥 조미수 차갖고 밖으로 막 싸돌아다닐걸? 그럴까? 참, 내일 받아가기로 한 거 안 잊어버렸죠? 당연하지. 아, 잠깐. 무슨 소리 난 것 같지 않아요? 무슨 소리? 2층에는 왜 올라갔어? 어? 어, 화장실 갔다가 민혁이 잘 자나 보고 나온 거야. 어, 그랬어? 아, 다시 나 때문에 잠 깼구나. 아, 미안해. 미안하긴. 어휴, 아직 4시밖에 안 됐네. 더 자자고. 그래. 여보, 일어나. 모처럼 휴일인데 계속 잠만 잘 거야? 아, 당신 오늘 병원 안 나가? 어제 말했잖아. 당분간 안 나간다고. 맞아, 그랬었지? 아... 아침 차려놨으니까 얼른 일어나세요. 아니, 근데 당신 왜 이래? 내가 뭘? 나도 원래 부드러운 여자였다고. 얼른 씻어. 아줌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좀 넣으려고요. 거긴 그거 넣지 마세요. 민혁 아빠 원래 김치찌개에 멸치 넣는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할게요. 아니 아줌마, 냉장고 안 이게 뭐예요? 아니 먹다 남은 반찬은 제때제때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됐어요. 여보, 이 조기 좀 먹어봐. 당신 이거 좋아하잖아. 어, 그래. 맛이 어때? 괜찮네. 민혁아, 동그랑땡은 맛이 어때? 되게 맛있어, 엄마. 정말? 응. 전에 먹은 거보다 훨씬 더 맛있어. 근데 왜 이렇게 맛있는 거지? 그야 엄마 정성이 들어갔으니까 더 맛있는 거지. 아줌마가 한 음식이랑 엄마가 한 음식이 어디 같겠어? 아줌마 것도 맛있는데.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남이 한 건 뭔가 달라도 다르지.
아줌마, 왜 일어나요? 네, 속이 좀 안 좋았어요. 많이들 드세요. 그래요, 그럼. 저 여보, 우리 오늘 모처럼 다 같이 쇼핑이나 갈까? 나 이것저것 살 것도 많은데. 쇼핑? 왜? 무슨 약속이라도 있어? 아니, 약속은 무슨. 그럼 얼른 밥 먹고 나가자, 응? 그러지 뭐. 여보, 뭐해? 어, 나가, 나가! 우리 오늘 쇼핑 좀 하고 저녁 먹고 들어올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네. 그리고 우리 없는 동안 안방이랑 거실 커튼 좀 뜯어서 빨고 대청소 좀 해줘요. 네. 그럼 가요, 여보. 오랜만에 백화점에 갔더니 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어때요? 이쁘죠? 이쁘네요. 저기요, 사모님. 저 올라가 봐도 될까요? 왜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그래요, 그럼. 여보, 당신 벌써 자?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데 아우 피곤하네. 아, 그래도 나 모처럼 집에서 쉬는데 그냥 자려고? 아니, 당신 갑자기 왜 이래? 왜는 언제는 맨날 보채놓고선. 아무래도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집사람이 뭔가 알아치는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미안해. 이쯤에서 우리 끝내자고. 끝내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난 못해요. 나 이제 당신 없으면 안 된다고요. 그럼 대체 어쩌자는 거야? 살림이라도 차리자는 거야? 왜 못해요? 이렇게 아래 위층 왔다 갔다 하는 건 되고 딴 살림 차리는 건 안 돼요? 당신 정말 미쳤어? 이봐,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나한테는 가정과 아내가 더 소중해. 그럼 그동안 당신한테 나란 여자는 뭐였어요? 몰라서 물어? 그걸 꼭 내 입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냐고. 당신 정말... 미안해. 될 수 있는 한 빨리 우리 집에서 나가줘.
당신 거기서 뭐해? 어? 아니 이 시간에 아줌마 방문을 왜 열어봐? 방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다시 요즘 왜 그래? 아줌마한테 부쩍 날카롭게 대하고. 내가 그랬었나? 무슨 안 좋은 일 있었어? 아니 그냥. 당신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람으로 바꿀까? 우리 회사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 그 영어 잘하는 베이비시터가 있어갖고 덕분에 그 애가 영어를 곧잘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그럼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바꿔볼까? 그래 어차피 그 아줌마 6개월 선불치 드린 거 그것도 다 됐잖아. 그렇긴 해. 그럼 그 이참에 그냥 바꿔버리자고. 그 집안일이야 파출부 불러서 하면 되고. 그리고 당신 얼마 떠는 병원도 안 나갈 거잖아. 그래 그럼. 그래. 아줌마 그동안 수고했어요.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실은 우리 민혁이도 내년이면 학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영어 공부도 시킬 수 있는 베이비시터를 구하려고요. 아, 네. 그리고 이왕이면 민혁이 없을 때 오전 중으로 나가줘요. 괜히 애 울고 그러면 서로 불편하니까. 네. 연락하지 말라니까 왜 자꾸 전화하는 거야? 나 임신했어요. 뭐? 임신? 사실이에요. 못 믿겠으면 내일 나랑 같이 병원에 가봐도 좋아요. 그래 좋아. 그 말이 사실이라고 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괜히 일만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당장 떼. 그게 당신한테도 좋을 거야. 어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아이는 엄연한 당신 핏줄이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지금 책임이라도 지라는 거야? 나 당신한테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옛날처럼만 지내요. 네? 당신도 나 좋아했잖아요. 그래. 나 순간적으로 당신 좋아했던 거 사실이야.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었어. 그러니까 제발 조용히 여기서 끝내자고. 말도 안 돼. 내가 당신 놀이개야? 이제 와서 끝내자니 말이 되냐고. 이런 식의 만남은 다 그런 거 아니야? 알만한 사람이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굴어? 뭐? 구질구질? 분명히 말하지만 난 이제 당신한테 아무 미련 없어. 우린 이미 끝난 거라고. 알아? 좋아요. 정 이렇게 나온다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요. 가만 안 있으면.
아줌마, 여긴 웬일이에요? 진료 좀 받으려고요. 그래요? 그럼 저쪽으로 가서 누우세요. 임신 4주째네요. 그래요. 아직 착상 단계니까 각별히 주의하시고요. 네. 산모와 태아 상태가 다 양호하니까 별 걱정은 없어요. 3주 후에 다시 오세요. 그러죠. 근데 말이에요.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그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아닌가요? 개인 프라이버시라? 근데 어쩌죠? 이건 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 아이의 존재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할 사람이 바로 민혁 엄마란 뜻이에요. 내가 왜 그래야 되죠? 믿기 힘들겠지만 이 아이 바로 민혁이 동생이에요. 뭐라고요? 이 아이 당신 남편 아이예요. 그 여자 말이 사실이야? 사실이냐고! 정말 미안해 여보. 하지만 그건 실수였어. 실수?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정말 잘못했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하지만 난 정말 당신밖에 없어. 정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것도 기껏 내보는 여자랑. 미안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나 때문에 당신이 겉도는 줄 알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그래. 다 내 잘못이야. 당신이 요즘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잘 안다고. 그래서 더더욱 미안한 거고.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앞으로 잘할게. 응? 이 더러운 손 당장 치워. 나 당신 절대로 용서 못해. 절대로. 여보. 전 더 이상 이 사람이랑 같이 살 수 없습니다. 단 하루라도 같이 있고 싶지 않다고요. 여보, 제발 지르지 마. 내가 다 잘못했다고 했잖아. 지금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건 당신이랑 민혁이뿐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집에서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짐승.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다 안 나오는군요. 대체 얼마 동안이나 한 집에 사는 베이비시터와 그런 내연의 관계를 맺으신 겁니까? 석 달 정도. 저 하지만 그건 순간적인 실수였습니다. 아, 그렇다면 단 한 번으로 끝냈어야죠. 몇 달 동안이나 그런 관계를 지속해놓고 이제 와서 순간적인 실수라고 그러는 건 그건 핑계 아닌가요? 맞아요. 이 사람은 그 상황을 즐긴 게 분명해요. 저 한 사람 바보 만들어놓고 아래 위층을 오가면서 놀아난 거라고요. 그래, 그랬어. 하지만 그건 당신 탓도 있어. 당신이 나한테 조금만 신경 써줬더라면 그런 일이 생겼겠어? 그래, 내가 당신한테 좀 소홀했던 건 인정해. 그렇다고 어떻게 그런 짓까지 할 수 있어? 그래, 모든 게 알려진 후에 그 베이비시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임신 5개월째입니다. 제가 애만은 분명히 낳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 여자 지금도 막무가내입니다. 그럼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 여자가 아이를 빌미로 끝까지 매달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제 자신이 어떻게 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박정수 씨. 정말로 가정과 아내를 지키고 싶다면은 그 여자와의 관계를 제일 먼저 정리를 하셨어야죠. 아무 대책도 없이 잘못했다고만 하면은 일이 해결됩니까? 물론 저도 그러고 싶었죠. 근데 이 여자가 당장에 이혼하자고 날치는 통에 급하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그 여자하고 저는요
완전히 끝난 사이입니다. 그거야 당신 생각이지. 그 여자가 정말 당신하고 헤어질 생각이 있다면 애는 왜 낳는다고 하겠어? 나중에 애라도 들쳐갖고 찾아와 봐. 그때 난 어떻게... 전 반드시 이혼하겠어요. 여보. 부인께서 남편과 가정에 다소 소홀했던 점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부인과 아이가 있는 자기 집에서 공공연하게 불륜 행각을 벌인 박정수 씨 행동은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또 유책 사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부인께서 계속해서 헤어지자고 주장하시면 이혼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화영 씨.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이혼을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는 더 이상의 조정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별도의 조정 기간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곧바로 적절한 이혼 수속을 받도록 하십시오. 아, 말도 안 돼요. 아직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저한테도 시간을 좀 달라고요. 여보, 여보. 많아도 사위는 귀하게 생각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야, 처가에 가니까 너무 좋다. 장영달 사장님 좀 찾고 있습니다. 막. 지난주 방송된 제226화 처가의 이중생활편에 시청자 배심원이 내린 판결 결과입니다. 처가 식구들의 거짓말로 이혼 위기에 놓인 허만훈, 장혜령 부부의 경우 이혼 반대가 전체 의견의 17.5%, 이혼 찬성이 82.5%로 집계됐습니다. 좋은 의견 및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은나노 이온수기 실크워터에서 컴퓨터, 비겐 의료기에서 DVD 플레이어, 자동차 외형보건 세덴에서 국민관광 상품권, 주식회사 화진 화장품에서 29인치 평면 TV, 코스모스 벽지에서 백화점 상품권, 정산생명공학에서 드럼 세탁기를 드립니다. 조금만 더 내 곁에 머물지 그랬어. 언제나 말없이 너 이 넓은 세상에 그 자리